뭐라고?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맥길 저기 이피치인가? 수왕이 세나메이 가는 중. 너무 아파. 진짜 뭐 한 번도 못 느껴본 고통이야. 나씨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안 입어, 안 입어. 보여줘요? 아우 안 보여. 까매 보여. 그냥 올라와서 보여줘.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까맣게 보여. 어디서 주워왔죠? 날씨가 흐려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많이 해보셨어요? 와, 각이 그냥 딱 그냥. 한 번 더 가봐, 자기. 언니 요거. 수고하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1,000원 내면 되나요? 엄지손가락 없으신 분? 나? 예. 오늘 여러 번, 네 번 쏟았어. 오늘 어디를 등반하셨습니까? 오늘 이름 없는 길. 이름 없는 길? 헬맘 B 옆에 있어. 헬맨트 같은데? 그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 뭐? 오늘 간대. 오늘? 이름 아직 못 정했어. 원래는 정했는데 등반해보고 바꾸려고. 등반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거기 등복 커플. 오늘 어디 했습니까? 세나메이. 세나메이. 세나메이 선정하신 이수영님 평가는요?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네. 크랙이 3피치에서 완전 크랙으로 쭉 몇 미터예요? 35미터. 35미터가. 강강쭉. 오늘도 세나메이 3피치를 못한 신효정님 아쉽습니다. 언제 비가 올 거? 내일 도전? 내일 또 한다고? 누구랑 가러래? 누가 가줄 거예요? 내일 누나 리딩. 언니 리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피치까지는 가능한데 2피치는 여기 맥길 커플 오늘 등반 어땠나요? 등반을 안 했어요.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고요. 등반이란 걸 안 했어요. 성질을 내더라고요 밑에 있는 우리한테. 맞아. 어. 손든 자가 성질 냈어. 나 일반인이야. 자꾸 건들지 마라. 부질했어 위에서. 신현 오빠는 아까 그 크랙 이름 모를 크랙 같이 했고. 아 처음에 한 거 세나비. 세나비예요? 아 세나비 했다고. 맛있겠다. 근데 갔는데 등반은 안 했습니다. 2피치 평가는요? 2피치는 재밌습니다. 할만합니다. 1피치는 근데 무서워. 핑거로 넘어가는 게. 2피치는 유코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세요. 맞아. 1피치와 3피치는 어렵습니다. 갔는데 등반을 못했습니다. 세나 메이를 초등 성공적으로 하신 김유정님. 오늘은 땡겨줘요를 덜 말했어. 하나, 둘, 셋! 아, 오늘 진짜 땡겨줘 정말 많이 줄였어. 어, 잘했어. 응.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물리대보다 많이 줄었어. 오케이. 아, 근데 거긴 힘들어. 어, 야, 거기 나 맨 처음에 한 데는 이름 뭐야? 슝클리치 왼쪽. 오빠 뭐야? 단벌 신사? 이거 쌍터민지 영상. 분발. 분발 어땠나요? 분발 원사이즈. 아, 분발이 막 여러 개. 번호가 있어. 분발 1번 원사이즈. 겸손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테디라 그랬어. 몰라. 아니 제가 테디라 그래갖고. 재밌어 그거 진짜 재밌어. 야 아니 오빠 근데 PC는 줘야 될 것 같아. 제가 10A래 진짜 어이없어. 야 이거 10A 막 이러면서 그냥 간 거야. 근데 내가 붙었어? 근데 진짜 솔직히 10A 아니거든? 어이없고요. 세나 메인은 어땠습니까? 세나 메인은 예전에 수능을 한번 가봐서 기억이 좀 났는데 이 피치 스타트는 여전히 안 되고요. 다음번에 다시 돌아요. 이 피치 스타트? 아 스타트 말고. 3피치 스타트? 3피치 오버 못했어. 아 이 피치 오버 안 돼. 내일은 내일 갈 예정. 오늘 집에 안 갈 예정입니까? 안 가요. 유정이가 안 간대. 뭐? 내일은 뭐 할 겁니까? 내일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 헬멧에다 붙여야겠네. 내일 세나메이. 또 하라고? 성적으로 안 했죠? 아, 에이. 거기 어프로치가 좀 구린데. 청룡길. 그래도 청룡길. 세 사람이잖아. 그쵸, 셋 중에 하나는. 어. 이거 언제 오실 건데? 도전. 그냥 이런.
아니 그냥 할게 내가. 될 것 같아. 제발 부탁해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그냥 그냥. 뜨거워 뜨거워 야 뜨거워. 아 미친. 걸크가 더 웃겨. 선생님 파스타에 식감 생각 안 하냐고. 뭐 이것이 조선의 스타일이다. 케이파스타 이것이 케이파스타. 감기면은 마음이 편한. 잘 잤나요? 네. 새벽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한 거. 진짜? 몰라요. 뭐가 왔다 갔다. 이건 왜 접었어? 사람들 와가지고. 새벽에. 이거 지금 내외하는 건가요? 탑으로? 탑으로 벽 친 건가요? 벽 쳤어요. 저기 저기로 가라. 하려고 했더니 안 가. 어 똑같았어. 불이야. 안 내키지만 일단 가본다. 가자. 불이 가자. 가자. 뿌리의 교육의 날. 어쩜 저렇게 뒤를 많이 쳐다볼까? 어쩜 이렇게 인간이 한결같을까? 똥 쌌네. 거기! 지윤아! 거기 주머니 보면 비닐 있어. 그걸로 지웠어. 아 진짜 웃겨. 굿모닝. 이거 그냥 먹방 영상으로 바꿀까 오늘. 용화상 용화상 먹방. 중반 하나도 안 먹는 거 아니야? 중반 여행이라 하고 먹방이라. 우와. 오늘의 아침 드링크는 뭔가요, 벨로가님? 아 뭔지 있어? 와 진짜 짱이다. 우와. 오 향기나 얼망절망 얼망절망. 지금 자몽주스를 기다리는 아가들. 대박인데. 와 진짜 맛있어 치킨. 커피 좀 나. 라라라. 커피랑 치킨. 벨루가표 이거 위에 태운 거 뭐라고 하지? 바스크. 비스크? 아니 초코... 크럼블에다 뭘 섞어 베이커리. 초코 크럼블. 벨루가 카페. 벨루가 베이커리 지금 뭐 망하게 하려고 얘네들이. 네, 유튜브에 다 있어.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모두가 좋아하는 초코 크럼블. 파운드 케이크. 초코 크럼블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안 돼요. 일단 크게 쪼개. 그걸로 다시 이렇게 나누자. 초코 크럼블의 인기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맛. 안 돼요, 그런 거. 등반 아니면 소주 우리 먹어요? 거 아니었어? 아, 시끄럽다. 일주일 하나만 정해. 뭐 하라고? 아니. 6,000원으로 업그레이드. 6,000원. 아, 저거 딱 피스당 6,000원. 저 피스당 6,000원 사먹습니까? 안 사먹습니까? 유정이는 먹지. 안 먹죠. 야, 웃기지 마, 너 먹어. 나는 디저트보다는 밥. 아, 나도 그건 나. 있어?